안녕하세요. 구독자 김민재라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도 많이 얻고 세차 지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뿌듯하다, 뿌듯해. 대기해. 중국에서 나올 때 하나 사온 왁스가 있는데 이 녀석 정보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써보려고 하는데 이왕 써보는 거 새알람이 리뷰 진행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글자 줄거 많이 없어서 일교차 조심하시고 욱성님 엿 먹으시고 동규님 사랑합니다. 감사하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써있네요. 말명 문구가 있어. 엿 먹으라고 써있네요. 줘봐.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진짜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를 진짜로 이렇게 구독자분이 직접 써서 보내주신 택배가 하나 왔는데 고체 왁스와 같이 배달이 됐죠. 출근을 했는데 택배와 이 종이와 저 왁스가 와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해. 진짜 중국계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김민재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궁금해서 진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처럼 정보가 없다 했잖아. 그래, 감독님이 조금씩 찾아왔대. 중국 관련된 친구분들이 많아서 번역 돌리고 뭐뭐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물어봤어요. 아~ 중국 사이트를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 번역해줘. 아, 상세 페이지도 번역. 아, 네. 좋아요. 해볼게요. 일단은 그 상세 페이지보다 우리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할 텐데. 그렇지, 그렇지. 뭐 알아봐야 뭐.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자, 개봉 갑니다. 개봉. 좋아요. 어떻게 생겼나. 근데 많이 좀 비었어. 아, 확실히 이게 좀 그러네. 뜨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놉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표면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달 표면 같기도 보면. 하고. 하나 주워서 먹어봐요. 작업을 한번 해볼까? 근데 일단 제품 바르기 전에 이름부터 설명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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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 제품의 이름? 너가 읽어줘. 난 읽을 수 있는데 너가 읽어줘. 네 목소리가 더 나으니까 네가 읽어. 너 목소리 좋다고 칭찬. 너. 난 바르고 있을게. 아, 뭐예요, 감독님 이름이 이게? 홍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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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홍철라. 그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게 어플이 좀 이상한가? 어플이 이렇게 뻑뻑한 느낌 날까요? 바르는데? 아. 일단 부드럽게 막 좋습니다. 좀 찍어봐. 영 아직까지 뻑뻑한데? 뭐, 아, 약간. 발림이 좋지는. 아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애예요. 이렇게 찍찍이로. 근데 이게 자꾸 작업하다 보면은 딱딱 떼질 때가 있네요. 이렇게. 아. 뻑뻑해서. 뻑뻑해서. 지금 너가 패드로 바른 것만 봐도 이게 뚝뚝 끊겼네. 많이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한번 떡칠을 한번 해볼게요. 충분한데 이것도. 별개로 말씀드리면 그 상세 페이지에 시공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진짜 어플에 떡칠을 해서 바르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나 많이 떡칠했는데 이거. 나 지금 많이 떡칠했다 생각하는데 이런 떡칠도 이런 떡칠이 없습니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그렇게 아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뭔가 아까보다 부드럽게 발리네. 아니야, 그냥 왁스가 많이 묻어서 이게 보이는 거지. 이게 떡진 거지. 이거 안 돼. 아, 그래서 이 왁스의 가격이 얼마예요? 아, 맞다. 가격은 얼마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만 원, 5만 원? 아니야. 딱 그 케이스가 그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아 가지고 내 생각에 한 12,000원? 15,000원? 근데 그렇게 싸진 않겠지. 최악스인데. 얼마예요? 4,500원이요. 뭐요? 4,500원. 4,500원? 두 개를 사도 만 원을 내면 천 원이 들어오네? 어플 하나 더 살 수 있네. 그러네. 아, 그렇게 써요? 그리고 100g짜리도 팔아요. 100g짜리는 2,300원. 역시 중국인가? 일단 해봅시다. 싸네. 아우, 진짜 뻑뻑합니다. 근데 강동규 타월에서 이 정도로 밀리고면 진짜 뻑뻑한 건데. 가루도 좀 날리네. 아, 이거 그러네. 일단 이게 카나우바 계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카나우바 계열인가? 카나우바가 냄새부터. 근데 카나우바 냄새는 아님. 화학품인데? 카나우바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아주 살짝 나긴 하는데 보다 휘발성적인 냄새가 더 강합니다. 얘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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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 살려보세요. 살릴 수 있어요. 솔직히. 아니 살려. 아니 알았다고. 해보겠다고. 해보겠다고. 살려달라고. 알았다고. 해보겠다고. 4천 원짜리. 아니 알았다고. 진정이 원장. 예예. 어 저기 뭐지? 아니 선생님 여기다 뭐 얹어주세요. 어 뭐야? 어. 아. 선생님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당신이 살릴 수 있다며 방금. 나도 최선을 다했어. 뭐 하자는? 아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뒤집으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진짜 선물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선물을 갖다가. 내가 이 차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 차를 가져온 이유? 네. 작아서? 그냥 이뻐서? 뭐 수월이 있었나? 아닌데?
뭐지? 그것도 있어요. 수월도 받는 색인데. 아, 수월 충전도 해준대요? 아, 4,000원짜리가? 오, 기능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빨간 차 전용 왁스예요. 아, 이 고체 왁스가? 신기한 게 빨간 차 전용, 검은 차 전용, 흰 차 전용, 밝은 차 전용, 흰 차 전용? 뭐야, 왁스를 진짜 좀 기준을 이상하게 하는 거긴 한가. 아, 뭐 색깔별로야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살짝 어이가 없는데? 살짝 나도 그 부분으로 왜 살짝... 이렇게 나눠놨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는데 살짝 어이가 없어. 그럼 뭐 이게 색상 전용만 다른 거 다른 제품들도 다 4,000원인 거잖아요. 가격은 다 똑같고 상세 페이지도 다 똑같아요. 아, 아 그래요? 진짜 중국스럽게 카드를 던져보면? 어 있네 슬립감이. 그래도 넣을 건 다 넣어놨네요. 슬립감이 있다고 정보에 있어요. 고체 왁스니까 또 오일류들이 역할을 해주겠죠 아마. 어 슬립감은 있네요. 아우 더워. 근데 진짜 너무 작업성 안 좋아요. 너무 닦임도 이렇게 안 좋을 정도면은. 아 근데 살짝 진해지긴 했어요. 아 그냥 진짜 딱 그냥 색감 우리 카티바 웨닥스 말고 시그니처 왁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색감 더해주고 약간 정돈 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딱 납니다. 그게 뭔가 그렇게 막 고체학스의 느낌이다라고 이거 보여주기에는 네 무락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아. 왁스가 좋아. 녹긴 녹아? 손에서도 녹나요? 잘 안 녹아요 진짜. 역시금 불가하다. 해도 되긴 되는데 그리고 고체학스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느낌이 본드류 같지 않아요 진짜? 좀 그 우리 초녹아 촛농도 진짜 그거 같아요. 그 느낌 같아요. 세아님이 전에 추천드렸던 뭐 루미너스 고체학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성비 좋았던 그 고체학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만큼 떠서 한번 해보세요. 바로 웃습니다. 일단 국내 왁스가 훨씬 압도적이구만. 네, 버핑 좀 해주세요. 선생 네. 오느라 기다렸어. 오 진짜 근데 이거 그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속 살아나요. 내 그 세알라보던 구독자분 여자분이 너 버핑할 때 제일 멋있대. 좀 섹시하네. 그렇지 그렇지. 마초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뭐 내가 할게 딱히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냐 이거 말이야. 아 됐어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다 바로 나갈 테니까 문생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제일 멋있다니까. 섹시하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내 모습이 지금 입 모양 그대로 그렇지 눈빛 그렇지 그 모습을 좋아하시더라고. 그치 그래? 이 모습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 아이디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물을 뿌려보야 알겠지만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만 봐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고체학스 중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오늘 만약에 SUV였잖아 이 차량이 죽었지. 못했지. 나 중간에 갔어. 난 119 질려갔어. 위험하네. 광도를 먼저 찍고 물을 한번 싸러 갑시다. 퍼포먼스는 그 다음에 햇빛에 적당히 구워주고 물을 한번 싸보러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 광도랑 비딩슈팅 모드를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바바밤. 근데 진짜 이쁘긴 진짜. 와, 겁나 이뻐. 가운데 붙어 있질 못해요 진짜로. 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줄 몰랐네. 진짜 좀 의외긴 하네. 야, 근데 작업성 힘든 거 대비해서 일단은 발수력이 가격 대비 제일 최강입니다. 인정 진짜 최강.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 진짜 4,000원짜리 고체와스가 진짜 우주 최강 발수력을 갖고 있지 않나? 물론 아. 작업석은 진짜 안 좋았었지만 힘들었었지만 지랄 맞다. 이 퍼포먼스 이 마지막에 요거를 보기 위해서라면은 감독님 이거 감독님이 그 본상 스케치가 거짓말이 아니네요. 진짜네요. 이거는 진짜네요. 물방울들이 가만히 붙어서 가만히 있지 뭐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다른 면들도 계속 움직여요 그냥. 어씨. 지금도 계속 움직여 지금. 보르색 영사가 좀 있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확실히 전체적인 느낌 봤을 때는 작업성 최악. 최악 아니야. 진짜 최악. 최악. 비딩 발수 최상. 최상. 슬립감 뭐 한 중간 광도 중간 약간 그 왜냐면 호불호를 탈만한 그 정도 요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피막감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맞아. 가까이서 봤을 때는 좀 있는 느낌이지만 멀리 갔을 때는 조금 저랬다고? 이런 느낌? 분명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안 그래도 저기 가니까 뭐 저렇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 고착세가 4,000원짜리잖아. 그래가지고 뭐 슬립감이 어떻다, 뭐 비딩이 어떻다. 좀 이 말하기가 조금. 김민지님 덕분에 재밌는 촬영을 해봤습니다. 4,000원 막 치고 또. 좀 놀랍기도 하고요, 솔직히. 작업성은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건 재밌습니다. 역시나 항상. 뭔가 차가 바뀌고 왁스가 바뀌면 세차가 즐거워진다는 건 국룰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 많이 들리죠? 네. 좀 더 올라가죠? 이왕 하는 거? 쭉. 저 뒤에 아무것도 없죠? 아니요. 조심해요. 턱 있어요, 턱. 아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낭떠러지 있어요. 낭떠러지? 하여튼, 김민지님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거를 뭐 카티바 풀세트가 됐든, 혹은 뭐 3피지 세트가 됐든, 저희 쇼핑몰로 오셔도 좋고요. 쇼핑몰로 문의 주시면은 그게 가장 빨리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 원하는 물품을 제일 빨리 겟할 수 있다. 세일랩 쇼핑몰 20만원 쿠폰 증정. 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원하시는 거 사시는 게 맞지. 아, 뭐,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컨텐츠화 해볼까 해요. 이 아래 주소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겸형 그거 아냐? 그 택배 컨텐츠 했던 거? 아, 그 구독자분들에게 막 선물 받아가지고 보내주면은 이제 보겸형이 까서 막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막 이상한 선물도 많고 그런 것들을 리뷰해보면서 세차용품 리뷰를 좀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알람 채널을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뭐 정보가 있었나? 야,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왁스가 많다. 많다. 세상은 넓고 왁스는 많다. 오늘도 새알람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